운전하면서 그걸 해. 돌을 닦잖아, 운전하면서. 왜냐면은 오늘 또 두 번 죽을 뻔했거든. 와, 씨, 그래. 아니, 합류도로에서 또 미친놈이 그냥 들어오는 거야. 그냥 그 자기 차선인 양. 이렇게 알잖아. 깜빡이 켜고 깜빡이를 켜고 들어오는 거야. 봤지? 깜빡이 60km 신호 2번 과속 단속 구간이오다. 나를 못 본 거야. 옆에 딴짓거리 한 거지. 근데 그때 100km 정도 달리고 있는데 서로 이거 살짝만 부딪혀 뒤지는 거요. 어, 그러니까 같은 저기 탑차인데 시브레 둘이 부딪히지 말. 내가 먼저 발견했지. 옆에 아니 지는 깜빡이 켜고 이제 들어오는데 아마 뭐 핸드폰이나 다른 걸 하고 있겠지. 그러니까 옆에를 못 본 거야. 차가 옆에서 합류하는 걸로 기억을 못 보고. 한 번. 약 600m 신호 위반 및 시속 60km 단속 구간입니다. 내가 먼저 발견했지. 아, 이 친구 들어오겠구나 했는데 500m 그냥 막 들어오는 거야. 그냥 내 차선으로 신호 위반 과속 단속 구간이오다야. 그 브레이크 잡아야 내가 죽을 뻔했잖아. 이게 탑차는 고속주행 때 브레이크 잡으면 그냥 휘청해버려. 승용차가 달라갖고 무게중심 위에 있어갖고. 한 번은 그랬지. 코너 도는데 시브레. 아, 우리 차선은 반 넘은 거야. 내 갓길로 빠졌잖아. 뒤지는 줄 알았지. 한 번은. 그게 방어운전 안 하면 순식간에 죽는 거요. 알지? 우리 스타일 알잖아. 우리는 시간 약속을 안 한다니까. 그냥 우리는 가야 가는 거야. 노래한 오늘만 사는 거야. 오늘만 산다니까. 스타일이 같아? 졸았어? 졸았어? 어휴, 씨. 야, 같이 탄 사람. 산도 갔다 오고. 100km도 나가? 60km 신호